오떡 남아있죠 맛있는 거? 안녕하세요, 드랑입니다. 오늘은 버거킹 신메뉴 햄버거 더콰트로 치즈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콰트로 치즈버거는 빵에 모짜렐라를 올려 더 고소하고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직화로 구워 진한 불맛을 나는 100% 소고기 패티에 화이트 체다 치즈, 슈레더 치즈를 넣어 풍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요게 더콰트로 치즈버거입니다. 예, 요거.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더콰트로 치즈 X버거는 스테이크 패티에 매콤한 할라피뇨가 들어가 더욱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딜리버리 기준 요 더콰트로 치즈버거는 단품 8,700원, 세트 만원이고 요 옆에 있는 더콰트로 치즈 X는 단품 9,700원, 세트 11,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트 메뉴인 더콰트로 치즈팩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게 1번 메뉴예요. 1번 세트 메뉴인데 이렇게 버거 2개, 넛베킹 4개, 그리고 감튀, 그리고 콜라 2잔까지 해갖고 총 딜리버리 가격 2만 400원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고 리뷰해볼게요. 1원 싼 더콰트로 치즈 버거부터 단면 보여드릴게요. 더콰트로 치즈 X버거 이것도 단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도 비싸서 그런가 이게 더 뭔가 두툼해 보이는데
역시 버거킹이네요. 비싸니까 맛있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버거들 안에 속 재료나 질이나 비싼 만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버거킹 신제품의 이제 햄버거들은 평타거나 평타 이상이었어요, 항상. 이번 신제품도 와 너무 맛있어 미치겠다는 아닌데 요 카트로 더 카트로 치즈 버거 딱한입 무는 순간 오 맛있네. 두입 먹는 순간 와 맛있네. 근데 이제 새 입, 내 입대가 주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너무 치즈치즈하다. 풍미도 좋고 고소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밸런스적인 게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치즈치즈해요. 이 치즈한 것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하고 좀 고소도 이제 못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패티는 요쪽에 있던 햄버거 이제 덕화트로 치즈버거 프로 뭐 소고기 뭐 블루 브이치코르군 뭐아 패티는 진짜 먹으면서 또 한번 느낀 게와 소고기 패티는 진짜 버거킹이 최고다라고 또 느끼는 뭐 그런 거 소고기랑 치즈랑 그 패티의 이제 어울림과 그 향은 엄청났어요. 근데 너무 치즈치즈해갖고 물리고 좀 느끼하고 어느 게더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패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할라피뇨고 제 입맛이니까 패티는 얘가 더 맛있었어요. 얘는 100% 소고기 뭐 브레치코르군 뭐 크로패티고 얘는 스테이크 패티인데 스테이크 패티보다는 100% 소고기 패티가 더 맛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먹을 때 느끼한 거 잡아주고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매콤한 할라피뇨 같은 왜냐하면 둘다 너무 치즈치즈한데 얘는 그나마 그걸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요쪽에다가 할라피뇨만 추가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거킹 이거 나오기 직전에 나온 게뭐 킹치킨 패티버거인가? 뭐 킹치킨 버거인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요거 겁나 있어요. 버거킹은 그냥 소고기 패티 위주의 맛있는 햄버거로 승부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뭐 버거킹 비싼 거야 다들 알고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급 버거로 이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더욱 맛있게 가격은 좀 낮추고. 좀더 푸짐하고 맛있게 소고기 버거 패티를 만들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 뭐 맥너겟 킹 너거 킹 아까 뭐 버거킹 했던 게 너겟 킹킹 너겟 뭐 맥너겟을 잘안 시켜 먹어요. 세트 메뉴로 묶여 있길래 오랜만에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한 번도 먹어봐도 당최 이걸 왜 먹는지 너무 뻑뻑해. 뻑뻑도 뻑뻑하고 맛있는 것도 모르겠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거고 왜 좋아하시고 그런 거좀 궁금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 입에는 맛없지만 누군가의 입에는 더 맛있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옛날에 좀 먹다가 아무래도 돈 아깝고 가격도 안 싸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다 각자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제돈 주고 사 먹은 걸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참고만 하시고 100% 신뢰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참고만 하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소중하니까.